2023 SBS 연예대상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탁재훈 씨 축하드립니다. 네, 탁재훈 씨는 악마의 재능이라는 별명의 소유자답게 현란하고 위트 있는 입담을 가진 분이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오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역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선보이셨는데요. 탁재훈 씨, 진심으로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훈 형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결국 해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탁재훈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상을 이제 저한테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상을 제가 어제까지 좀 생각을 했던 게, 아, 그 뮤즈에 나왔던 우리 많은 분들이나 또 우리 돌싱 부맨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나 또 여기 계신 여러분, 그 누가 받아도 정말로 이상하지 않다라는 어제 생각을 곰곰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상 소감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마음 비우고 오늘도 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재밌게 이 연예대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제가 이 대상으로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동료분들이 계속 안 받는 게 더 재밌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산다, 형이 오래 하려면 이걸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잊어먹을까 봐 그 감사한 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우리 미우새 제가 처음에 인턴으로 시작했다가 정규직으로 바뀌게 해줬던 그 미우새 우리 팀 여러분, 뭐 그전에 작가님도 있었지만 또 지금 또 새로운 작가님께서 또 열심히 고민하면서 또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 미우새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전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뭐 나와 계셨지만 밖에서 만나면 한없이 여자 하시고 또 이렇게 겸손하시고 겸손하시지만 이렇게 또 막상 보면 막강 파워를 지니고 계시는 우리 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우새 대장 우리 박순영 대장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돌싱포맨 돌싱포맨을 또 열심히 2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와주신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저희 멤버들, 제가 사실 10을 했다면 우리 돌싱포맨 여러분들이 40을 했었고 또 우리 제작진이 50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생방송 보고 있는 엄마가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등촌동, 제가 27살 때니까 등촌동 홀에서 제가 처음으로 솔로 데뷔하고, 정확히 SBS에서 30년 만에 이런 큰 상을 한번 받아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 저를 많이 응원해줬던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생들 그리고 형들 그리고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나와주신 우리 옛 동료분들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동료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뭐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서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되게 소리치면서 끝나고 그러던데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이 시상에는 관심이 없을 우리 소율이 유단이에게도 감사드리고 모두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